1964년 그 갑진생 용띠, 2023년 개묘 토끼년의 그 1년 운세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. 금년 2023년의 갑진생 용띠는 운이, 응? 완전히 그 정말 남북을 왔다 갔다 하네.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아주 겹쳐서 그냥 막 일어나는데, 이런 거 있죠. 물 위에 불이 하나 동동 떠 있는 거. 굉장히 위태로움도 있네. 그리고 그런가 하면 또 그 여기 이제 새로운 어떠한 시작의 기운을 또 받는 그런 기회도 되네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지금 이제 요 이제 예를 들어서 몇 년간 잘 나갔던 사람들이 있다. 이 사람들은 갑자기 이렇게 저 밑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운이 올 수가 있고, 또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불편스럽게 그동안에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어설펐던 사람들은 새로운 저기 아이템이라든가 새로운 길이 쫙 열리는 그러한 운도 되네요. 해서 그 좋았던 사람들은 더욱더 몸조심을 해야 되고, 뭐 벌리지 말고, 나빴던 사람들은 한번 새로운 뭐 기회가 와서 뭐가 된다면 그냥 한번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돼. 왜? 여기 시작의 자리에 이제 불이 있으니까 아주 좋은 사람들은 멋진 거거든. 자,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저기 얘기하면, 조직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장이 되는 사람들의 대장.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자기가 이제 밑에 부리고 있던 부하 직원들 때문에 아주 곤란한 입장에 처할 일이 좀 벌어집니다. 그래서 이제 망신살에 뭐 손재수에 이게 아주 큰 이제 고통이 좀 따르네요. 그런데 이제 동안에 이제 그 프리랜서로 일했던 사람들의 프리랜서가 말이 프리랜서지 일이 없을 때는 이게 골치 아픈 거거든.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안정된 생활권의 새로운 모든 곳이 이렇게 딱 그런 기회가 찾아오는 그런 운이 2023년에 오네요. 갑진생은.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. 왜? 그 이성간에 이제 64년생이면 이제 연세가 좀 드셨는데, 그래도 이성간은 이성간이지. 이성간에 야, 우리 이제 끝내.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. 이런 사람들 절대 안 끝납니다. 올해 오히려 서로 화합해 갖고 아주 좋아지는 운세야. 그러니까 막말하지 말고 아주 좋아지는 운세 그냥 이렇게 잘 화합을 하세요. 그런 것이 있네.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올해는 특히 2024년 명산에 가면 천년 고찰돌 있는 데가 꽤 있어요. 한국에도 뭐 신라시대 때 원효다, 의상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거쳐가고 머물러 갔던 그런 사찰들이 있어. 이런 사찰을 가서 조금 참선 좀 하고 와요. 가끔 그러면 그 길을 받아갖고 아주 좋은 그 운을 받을 수가 있어. 나쁜 건 다 이렇게 헤쳐나가고. 자,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 중에 아주 신선한 에너지가 꽃이거든. 우리가 이제 우울할 적에 우울증을 이렇게 진정시켜주는 거. 그러면서 원기, 그동안 이제 쭉 빠졌던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거. 이게 무슨 꽃이냐면 무궁화꽃이거든. 이 무궁화꽃, 이 무궁화꽃을 어디다 놓느냐? 사무실. 사무실 자기 책상 딱 바라보이는 데다 딱 장식을 해놔요. 그리고 집에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한다. 겸손해라, 자기를 낮춰라. 이거의 최고의 꽃이 뭐냐면 다할리아야, 다할리아. 요것은 집에, 거실에다 이렇게 딱 꽂아놓고, 장식을 해놓고, 내가 수시로 내 마음을 다스려라.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네.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은 올해는, 뭐, 물론 여러 가지 반지가 있지만, 에메랄드 반지 있잖아.
그 에메랄드 반지를 올해는 그거를 빼지 말고 차고 댕겨라. 요걸 제가 권해드리고 싶네요. 제가 어영부영 뭐 2, 3년 있으면 40년이라는 세월을 이 계통에 있습니다. 그래서 참 보고 들은 것도 많고 나름대로 짬밥이 돼서 제 말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제가 고맙겠네요.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자신중히 잘 이렇게 해서 좀 여러분이 실천을 했으면 좋은 운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여지껏 제가 말씀한 것 이외에 또 수많은 일들이 있지. 그건 우리 카드점으로 한번 봅시다. 카드점? 네. 자, 이 카드점을 이제 보면서 여러분이 더 좋은 얘기를 들으시려면 뭘 해야 돼? 구독, 좋아요를 쫙쫙 눌러주셔야 되겠지. 자, 사방팔방에 천지신명이 이렇게 있으면서 자, 나쁜 악신은 물리쳐 주시고 선신은 내 신으로 만들어 주시고 자, 비웁니다. 자, 내 선신은 내 주위에 머물러 주시고 악신은 저 멀리 떠나 가거라. 자, 어디 봅시다. 자, 우리가 이제 요거는 요거 한번 해봅시다. 좀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현명한 지혜가 자꾸 샘이 솟아야 돼. 지혜, 아이디어, 광고. 자, 요것은 어떤 자가? 오, 이것은 목숨 숫자야. 목숨 숫자는 내가 한 것만큼 온다. 나를 많이 노력하면 노력한 것만큼 나한테 찾아온다 이겁니다. 자, 이 지혜를 썼으니까 이 지혜를 뭐를 어떻게 해야 돼? 잘 이겨야지. 내가 조금 이기는 데다가 지혜를 써야지. 지는 데다 지혜를 쓰면 괜히 낭비야. 이게 이기는 승부에 말마자가 나오네. 자, 말마는 천마 행공이다. 하늘을 나는 말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쭉 다 보는 거지 뭐. 그러면서 과연 얼마나 내가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할 것인가. 자, 일에 궁에서 갑자네. 갑자는 1등이라는 얘기야. 갑을 병정의 첫 번째 갑자니까 1등으로서 일단 내가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해서 여기 저기 한번 로망을 한번 품어봅시다. 로망을 품는 자가 바로 지자네. 이게 땅지자. 땅지는 음과 양이 합쳐갖고 결과를 이뤄낸다. 자, 땅속에 모든 게 있죠. 모든 거.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게 있어요.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써먹느냐. 그것은 당신이 지혜, 그 좋은 지혜로서 한번 써먹어봐. 아유, 좋은 지혜 나오네. 이게 동자네. 동력동. 동력동자는 동쪽에서 해가 쫙 떠오르는 거야. 희망이 있는 자야. 그럼 거기에 명분을 한번 실어봅시다. 명예 명분, 을. 을이라는 것은 내가 이거야 바로. 당신 나는 준비되어 있다. 비함이 이렇게 딱 돼 있거든. 그래갖고 나를 건드리면 바로 내 목적을 위해서 행동을 한다 이거거든. 그러면서 뭐가 있지? 그러면 많은 것을 변화 변동이 되는데 그 과연 변화 변동이 있겠느냐?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가 변화 변동의 자리거든. 아유, 묘자네? 변화 변동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겠네. 이게 묘자는 무덤 묘자거든. 다만 한 가지 묘자는 뭐냐면 아, 우리가 그게 있잖아. 사방에 지금 어둠이 깔려있지만 중앙에는 굉장히 태양이 지금 있거든. 비록 무덤이지만 지금 모든 것이 딱 하는 순간 튕겨나가는 거야. 그러니까 아주 제 마음의 준비 모든 게 돼 있어. 그럼 그것이 기쁨으로 나타나겠느냐? 기쁨으로 한번 나타나 봐라. 아유, 고독이네. 왕따네? 왕따는 뭐야? 혼자서 다 이겨나가라는 얘기야. 당신 마음에 달렸다는 얘기야. 자,
사방팔방의 모든 것을 했는데 지금 1964년 64년 갑진생 용띠가 과연 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 자기 뜻대로 이겨나갈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묻힐 것인가 어디 봅시다. 겁자네. 겁자는 내가 힘에 눌려서 저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자야. 자, 올해 마음 튼튼히 많이 드셔야겠다. 그런데 우리가 그거 아니야.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나갈 적에 내가 살 수가 있는 거거든. 자, 한번 끝내주는 강철 같은 마음을 한번 당신 스스로 한번 가져보세요. 제가 그냥 파이팅해서 밀어드릴게요. 네, 한번 나가보세요. 네.